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공주님, 왕자님, 오늘 하루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이 마법의 꿀잠 주문을 외워주면 이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마법의 꿀잠 주문 준비. 얍! 아기도 꿀잠, 엄마도 꿀잠, 꿀꿀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두빵 할아버지와 꼬마 요정. 어느 시골 마을 길 모퉁이에 작은 구두빵이 있었어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함께 구두를 만들어 팔았지요. 할아버지는 늘 열심히 일했지만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언제나 구두를 싸게 팔았거든요. 어느 겨울날 할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가죽으로는 구두를 한 켤레밖에 만들 수 없었지요.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워서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휴, 이게 마지막이군. 그래도 이 한 켤레 때문에 기뻐할 사람이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가죽을 구두 모양대로 정성스럽게 오렸어요.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구두를 다 만들지는 못했지요. 졸립군. 그만 자고 나머지는 내일 해야겠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구두를 마저 만들려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지요. 어젯밤에 오려둔 가죽이 있어야 할 자리에 멋진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구두는 아주 훌륭한 솜씨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할멈, 이리 좀 와보구려. 할머니도 얼떨떨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구두를 진열대에 내놓았어요. 그러자 지나가던 신사가 구두를 보고 곧 가게로 들어왔지요. 참 멋진 구두네요. 값은 얼마라도 좋으니 저에게 파십시오. 신사는 구두값을 두 배나 내면서도 기뻐하며 좋아했어요. 할아버지도 무척 흐뭇했지요. 할아버지는 구두를 좋은 값에 팔았기 때문에 가죽을 많이 살 수 있었어요. 싹둑 싹둑 싹둑. 할아버지는 구두를 만들려고 가죽을 오렸지요.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나 내가 직접 구두를 만들어야겠다. 이튿날 아침 할아버지가 잠을 깨어보니 또 멋진 구두가 여러 켤레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구두들도 아주 잘 팔렸지요. 그렇게 날마다 아침이면 새 구두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좋은 구두를 판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서 할아버지의 구두빵은 구두를 사려는 사람들로 늘 복작거렸어요. 어머, 이렇게 예쁜 구두는 처음 봐.
세상에, 정말 예뻐. 저는 이 구두를 살게요. 네. 저는 이 구두를 주세요. 얼마예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할멈, 날마다 구두를 만들어 놓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구려. 그러게요. 오늘 밤에 지켜보기로 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잠을 자지 않고 몰래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잠들기 일쑤였지요. 그러던 어느 깊은 밤, 할아버지는 막 잠들었다가 작은 소리를 듣고 번쩍 깼어요. 할아버지는 가만히 가게 안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벌거벗은 꼬마 요정 둘이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꼬마 요정들은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손으로 가죽을 꿰매고 툭탁툭탁 굽을 달며 열심히 일했지요. 꼬마 요정들은 날이 밝아올 무렵에 구두를 다 만들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꼬마 요정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꼬마 요정들이 모두 벌거숭이예요. 밖이 추운데 꼬마 요정들을 위해 옷과 구두를 지어주는 것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럽시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벌거숭이 꼬마 요정들에게 줄 작고 예쁜 옷과 구두를 지어두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꼬마 요정들이 나타났어요. 꼬마 요정들은 일을 하려다가 옷과 구두를 보았지요. 우와, 이것 좀 봐. 새 옷과 새 구두야. 꼬마 요정들은 옷을 입고 구두를 신고 폴짝폴짝 뛰면서 좋아했어요. 우와, 우리 모습 좀 봐. 정말 멋지다. 몸에도 딱 맞고 마음에 쏙 들어. 꼬마 요정들은 밤새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게 놀다가 아침이 밝아오자 돌아갔어요. 잠에서 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옷과 구두가 없어진 것을 보았어요. 이제 꼬마 요정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겠지요? 그럼 그럼, 꼬마 요정들에게 옷과 구두를 지어주길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두 손을 꼭 잡고서 활짝 웃었어요. 이제 꼬마 요정들은 더 이상 구두방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꼬마 요정들 덕분에 돈을 많이 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욱 열심히 일했지요.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려울 때 도와준 꼬마 요정들을 잊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구두방 할아버지와 꼬마 요정 재미있었나요? 아, 그렇구나.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 꼬마 요정들이네요.
자, 이제 조용조용 아름다운 자장가를 들으면서 코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오늘도 피곤하고 고된 하루였나요? 매일매일 아가들에게만 좋은 것, 맛난 것 챙겨주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이제는 엄마, 아빠도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건강도 챙겨주세요. 오늘도 우리 부모님 말없이 묵묵히 수고하시고 우리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이 세상 어디에 비교하겠어요. 정말 최고세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아가들과 편안히 단잠 주무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잠잘 시간이에요. 따뜻하게 이불 잘 덮고 코 잘 자고 이모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